재밌으니까 사람들 거 보고 나도 이런 거 찍어봐야지 그럼 막 올리게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런 걸 말해 막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 하는데 또 안 보면 되게 서운한 거야. 서운하지. 누가 봐주면 좋다 이렇게 되고 그것도 웃기지 않냐? 그게 인생이야 엄마. 그것도 웃기지 않냐? 그게 인생이야 엄마. 오마이갓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진짜 찍은 것도 이렇게 이쁘게 보일까 이게? 모르겠어. 이쁘게 더 나타날까? 응?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 것 같으냐? 음악에 뭐 아무도 안 봐? 이런 거 보고 싶은 건 있겠지. 사람 궁금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애틀란타는 어떤가? 길이 어떤가? 이런 거? 별로야? 몰라 나도.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나 유튜브 보는 건 음식 만드는 거나 게임밖에 없어 솔직히. 그리고 막 원래 그게 제일 유명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게임하고 음식이야. 그리고 information 막 history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리고 information 막 history 아니면 뭐 그런 거. 근데 애틀란타 이민 오고 싶거나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진 보면 애틀란타가 이러네 너무 시골이네 또는 너무 공기 좋네 그러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엄마가 엄마 얼굴 나오면서 엄마가 애틀란타요 아니 애틀란타에 어떻게 왔는지 막 이미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런 걸 말해. 그 사람들이 그래? 보잖아. 그럼 뭘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 배울 게 있어야 된다. 뭘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 배울 게 있어야 된다. 그치, 그냥 하늘만 찍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얼굴 나오는 게 아직은 좀 이상해. 조금 창피해. 마음대로. 그러면 그건 너무 얼굴 안 내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겠지? 몰라. 너는 어떻게 해? 너 그거 할 때 유튜브 할 때 얼굴 안 나오면서 인포메이션을 주는 사람들 거를 들어? 아니면 얼굴이 애니메이션이 있어 그런 거는. 아 그러면 토끼를 놔두고 엄마가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면 인형을 두고 얘기하면 믿어? 아니 그 토픽에 관련된 거가 있어야지. 그럼 지금 하늘을 배경으로 엄마가 애틀란타가 이렇습니다, 애틀란타 생활이 이렇습니다, 또는 우리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너는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응? 다시 말해봐.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야. 엄마 얼굴은 안 나와. 근데 엄마가 내가 어떻게 와서 이민을 했고 여기 와서 니네 교육을 어떻게 했고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지를 여기다만 그 다음에 엄마 텍스트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텍스트로 이렇게 뭐 사진들이랑 나오게. 그럼 사람들이 본다고? 볼걸? 아들아 그냥 유튜브 보기만 할까? 하지 말고? 되게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유튜브 하려니까. 엄마가 신경 써야지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근데 재밌어. 근데 하다가 포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으니까 사람들 거 그냥 나도 이런 거 찍어봐야지 그럼 막 올리게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런 걸 말해 엄마가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 하는데 또 안 보면 되게 서운한 거야. 서운하지. 누가 봐주면 좋다 이렇게 되고 그것도 웃기지 않냐? 그게 인생이야 엄마. 아들은 유튜브 해볼 생각 안 해봤어? 해봤어. 뭐 어떤 토픽으로? 하기 귀찮아. 그래서 안 했어?